예로부터 여러 바다 괴물에게 먹힌 사람에 관한 전설들은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파시킨 존재는 대부분 뱃사람이나 지리학자들인데요. 하지만 그 신비로움과 공포는 결코 다른 놀라운 이야기들에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전설들을 믿어왔고 오늘날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는 어떨까요? 인간이 고래에게 삼켜진 후 생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거대한 바다 고래의 뱃속에 삼켜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궁금하신가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편히 앉아서 감상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래가 삼킨 사람 이야기. 고래가 삼킨 뒤 살아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로 가장 유명한 것은 구약성서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이자 예언자인 요나는 신의 계시를 받는데요. 아시리아 왕국의 수도 니네베에 가서 주민들에게 죄를 뉘우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니네베가 아닌 타르시시로 가는 배에 올랐죠. 선원을 싣고 나아가던 배는 심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선원들은 배를 탄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누가 신의 노여움을 샀는지 제비뽑기로 알아내기로 했죠. 거기서 요나가 걸리게 되는데 신의 명령을 어긴 자신의 죄를 인정한 그는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마자 폭풍은 바로 가라앉았어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성경에서는 큰 물고기로 묘사되어 있는 고래에게 먹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지만 상처 하나 없었어요. 그 후 요나가 신의 명령을 거스른 것을 후회하자 신은 고래에게 요나를 토해내라고 명합니다. 이후 요나가 결국 니네베에 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서부턴 이번 영상과 큰 관련이 없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일화가 과연 사실이었는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생겨난 의문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늘어만 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직자들은 요나서는 단순한 우화에 불과하며 그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해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래에게 삼켜지고 살아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 중에서는 조금 더 새롭고 그럴듯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1891년 더 스타 오브 더 이스트호가 향유고래에게 습격당한 사건은 많은 신문에 보도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당시 승무원이었던 제임스 버틀리는 물에 빠진 뒤 곧 거대한 바다 생물에게 삼켜졌습니다. 선원들은 그 속에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틀 뒤 고래를 몰아 죽이는 과정에서 뱃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버틀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임스의 몸은 심하게 상한 상태였고 위액으로 전신의 피부가 문드러져 있었지만 목숨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래의 먹이가 된 뒤 계속 사는 것은 가능한 걸까요? 신문은 정말 진실을 전했을까요? 함께 그 진실을 밝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것은 불가능. 현대판 요나에 나오는 고래는 대부분 대왕고래나 향유고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각각의 고래가 가진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대왕고래는 학술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몸 길이가 30m에 이르기도 하지만 보통 25m보다 더 큰 개체는 드물어요. 이 바다 괴물의 구강 안에는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인간이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대왕고래는 우리 인간을 먹지 않아요. 그들의 주요 식사는 크릴새우이며 드물게 작은 생선이나 오징어도 먹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량의 바닷물을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크릴새우와 함께 삼켜버린 뒤 나머지는 고래 수염을 사용해 여과시키죠. 이 대왕고래가 여러분을 삼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왕고래의 목 지름은 10cm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삼키기에는 너무 좁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어쩌다가 넓어 보이는 고래 입속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아마 목구멍이 좁아서 다시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다 괴물이 100m나 되는 깊이 속에서 여러분을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사히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잠수부인 라이너 심프 씨에게 일어난 재미있는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2019년 3월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앞바다에서 느긋하게 바다 동물과 조류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옆에 고래가 나타났습니다. 고래는 그를 붙잡고 그대로 잠수했지만 다행히도 몇 초 뒤 그리 깊이 잠수하지 않은 곳에서 그를 뱉어냈어요. 심프 씨는 크게 동요하긴 했지만 상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프 씨만큼 운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래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을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굳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건 분명해요. 그러니 가능하면 이 거대 동물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대왕고래가 여러분을 먹겠다고 달려들지는 않겠지만 꼬리와 지느러미에 부딪혀 여러분의 갈비뼈를 전부 부러뜨릴 수는 있습니다. 괴물의 뱃속. 향유고래는 대왕고래보다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 중 하나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컷 청수의 몸 길이는 무려 20m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향유고래는 다른 고래보다 상당히 공격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를 덮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제임스 버틀리를 습격한 것도 향유고래였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대왕고래와 달리 향유고래는 씹지도 않고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동물이죠. 자연 상태에서는 오징어나 생선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우연의 일치겠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먹힐 경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위험은 바로 향유고래의 치아인데요. 향유고래의 이빨은 놀라울 정도로 길고 날카롭습니다. 무수히 많은 칼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치 페르시아의 왕자라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기분이 들지도 모르지만 이번에 남은 라이프는 자신의 목숨, 그러니까 단 하나뿐입니다. 다행히도 향유고래는 종종 사냥감을 물지 않고 통째로 삼키기도 하는데요. 칼의 향연을 피해 운 좋게 향유고래에게 통째로 먹혔다고 한번 해볼게요. 향유고래의 식도는 길고 깜깜하고 좁으며 수축하는 벽에 둘러싸인 터널과 같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면 타에게 뒤범벅되어 그곳을 미끄러져 나아갑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요. 고래가 우리 호흡에 필요한 공기도 함께 삼켜줄까요? 여기서 사고 실험의 조건을 조금 느슨하게 해서 여러분이 용이 주도하게 호흡기를 달고 있고 고래의 치아에 의한 부상도 없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은 위 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향유고래는 여러 개의 위장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인 전위에서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출구가 너무 좁기 때문이에요. 전위는 상피세포로 덮인 큰 봉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액도 소화효소도 없기 때문에 향유고래는 여러분을 소화할 수 없죠. 그러니 편안히 누워서 도움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첫째,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둘째, 향유고래는 대왕고래보다 잠수를 더 좋아합니다. 큰 오징어 같은 먹을거리를 찾으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 3km에서 4km까지 잠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깊이 잠수했을 때 향유고래 자신은 큰 불편이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잠수정이라도 타지 않는 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을 삼킨 바다고래의 몸이 엄청난 바닷물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압으로부터는 지켜주지 않죠. 만약 운이 좋으면 코피로 끝나겠지만 그 뒤 향유고래가 위쪽으로 돌아와도 잠수병에 걸릴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는 살아는 있어요. 살아날 가망은 아직 있는 겁니다. 그 사이 여러분이 고래에게 최대한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면 고래가 여러분을 다시 토해낼 수도 있어요. 또는 버클리처럼 누군가 도우러 와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버틀리 말인데요. 사실 조금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그를 삼킨 향유고래가 상처를 입고 있었고 위에 약간의 공기가 들어있는 상황이었다면 그가 몇 시간 더 살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하지만 이틀은 말도 안 됩니다. 또한 두세 시간 정도 후였다면 아무런 상처 없이 구조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포의 깊은 심연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다고 해도 실제로 겪었던 무서운 상황은 변하지 않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래에 삼켜진 사람은 무사히 생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험은 언제나 안전하고 유쾌하기를 바랄게요. 항상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SNS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모험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